각박한 도시 생활 속의 현대인들. 반복되는 일상에 잠은 늘 부족하기만 한데 당신이 잠든 사이 밤마다 내 몸은 시달리고 있다? 코골이와 두통, 불면증은 기본이요. 50견에서 만성질환까지. 문제는 잘못된 숙면 습관. 올바른 잠을 자기 위한 첨단 베개까지 등장했는데 잠을 잘 자게 도와주는 베개에 담긴 과학 지금 공개합니다. 아, 이게 음악이 베개 속에서만 들리네요. 누우면 들리고 여기까지만 떨어져도 안 들려요. 공기 중의 음파가 두개골을 지나 귀 안쪽에 직접 전달되는 골전도 스피커를 내장시킨 제품인데요. 원하는 음악이나 숙면에 도움이 되는 소리를 별도의 이어폰 없이 즐길 수 있게 만든 첨단 IT 기술을 접목시킨 베개입니다. 제 경추를 측정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차렷하고 서주시고요. 몸에 힘은 빼주세요. 경추호는 가슴과 목 연결 부위에서 뒷머리까지 C자형으로 휜 목 뒷덜미의 페인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경추를 직접 측정해 개개인마다 알맞은 베개 높이를 선택할 수 있는 1:1 맞춤 베개도 등장했습니다. 이때 알맞은 베개의 높이는 대고 누웠을 때 눌린 상태의 높이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베개를 너무 높게 베면 자라목이 될 수 있고 베개가 너무 낮아도 턱이 위로 올라가 기도가 좁아지는데요. 바람직한 베개 선택은 목뼈와 허리뼈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정도가 최선이겠죠? 모양은 똑같은 베개이건만 베개 한쪽 요요요요요 장치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있다는데 지난밤 몇 시간 동안 잠을 자고 얼마나 뒤척였는지를 한눈에 알려주는 첨단 알림 베개입니다. 베개 시트 안에 수면 스캔 센서가 내장돼 있어서 수면간의 움직임 또는 수면 시간, 수면 지속성, 쾌적도를 분석해서 수면의 질과 양을 관리해주는 베개입니다. 발가락 사이마다 끼운 채 잠드는 발가락 베개. 피로를 줄이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고요. 다리 베개는 근육에 뭉친 피로도 싹 풀어줄 것만 같죠? 눈 베개는 빛을 차단해주는 효과는 물론 살며시 치아의 기능까지. 여기에 체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전신 베개까지. 별의별 베개 종류와 기능 정말 다양합니다.